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이 폴리곤 아트를 그려볼 거예요. 폴리곤 아트에서 폴리곤이란 3D 그래픽에서 물체를 표현할 때 쓰이는 기본 단위인 다각형을 말하는데요. 이 사슴 이미지에 보이는 네모 하나하나를 폴리곤이라고 불러요. 폴리곤 아트는 원본 사진을 다각형인 폴리곤으로 쪼개서 부분 부분 입히는 기법인데요. 면을 어떻게 조각을 내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이어도 느낌이 달라지고 본연의 색 그대로 입힐 수도 있겠지만 색을 다르게 입힘으로써 색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는데요. 쪼개는 크기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표현하는 작품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따는 작품도 있고 심플하게 형태 위주로 크게 크게 따는 작품도 있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서 강아지 사진을 가져올게요. 저는 오늘도 다운받은 사진을 그려볼 거고요. 스케치할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스케치선 컬러는 형광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잉크의 테크니컬 펜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5%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불투명은 최대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 브러쉬로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그냥 대략 면을 어떻게 쪼갤지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니까 잘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외곽선부터 한번 따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가슴부터 앞발까지 다 하얀 털인데 이렇게 그림자와 반사광 때문에 명암이 부분 부분 다르거든요. 이렇게 명암에 보이는 모양을 보시고 보이는 그대로의 다각형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포인트가 되는 눈이나 코, 앞발 부분은 세밀하게 조각을 내줄 거고요. 이 부분들을 제외한 얼굴이랑 귀, 몸 부분은 조각을 큼직큼직하게 내줄 거예요. 큰 면부터 찾고 중간면, 작은 면을 순으로 찾아가시는 게 쉬울 거예요. 제가 스케치하는 걸 보시고 지금 각자 그리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그려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스케치가 끝났다면 조각을 내서 그 조각에 칠을 해주면 끝나는 건데요. 조각 칠을 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방금 그린 스케치 레이어에 N을 눌러서 투명도를 한 40 정도로 낮춰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서예의 모노라인을 사용할 건데요. 모노라인을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 이름은 폴리곤 아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선의 유연성은 꺼주실 거고요. 일반의 크기 제한의 최대를 10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불투명도 제한의 최소를 최대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와 불투명도를 이렇게 최대로 해줄게요. 동작의 설정에 셀렉션 마스크 가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35% 정도로 맞춰주세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동작 툴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안 된 부분의 빗금의 진하기 정도를 조절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높이면 진해지고 낮추면 연해지죠. 근데 저는 35%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서 35% 정도로 맞춘 거고요. 설정에 제스처 제어에 가시면 스포이드 툴이라는 게 있는데 스포이드 툴의 지연 시간을 제일 짧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색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야 작업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선택 툴로 조각을 내줄 건데요. 먼저 레이어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선택에 올가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그려놓은 스케치 선을 따라서 모서리가 되는 지점을 콕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직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손가락으로 선택한 칸 안쪽을 꾹 눌러서 칠하기 적절한 평균색으로 추출을 해주시고 브러쉬로 이렇게 칠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해서 단축키로 작업을 좀 빠르게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다 그렸으면 스케치와 원본 사진의 레이어를 끄고 강아지와 어울리는 배경 색상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배경을 칠하면 여기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이런 거는 아까처럼 올가미 툴로 도형을 그려서 선택을 이 위에다 다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색칠한 레이어 아래로 내리고 근처에 있는 색을 추출해서 채워줄게요. 완벽하게 하시고 싶으면 선택 툴로 수정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냥 뒤에 칠하는 걸로 수정을 했고요. 지금 배경이 조금 밋밋하니까 좀 더 살짝 꾸며 볼게요. 짠!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